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부위별 스트레스 중 은근하게 묘하게 골칫거리인 겨드랑이 살. 나시 좀 입으려고 하면 겨드랑이에 살이 접혀서 속상해 하셨던 분들. 이번 루틴은 두 갈래 겨드랑이 살 타파입니다. 와! 왜 나는 운동 좀 한다 하는 여성분들도 겨드랑이 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 여성분들이 흔히 하시는 홈트 동작이나 헬스장 운동들은 겨드랑이나 가슴 근육을 사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운동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분들도 은근 겨드랑이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의 운동 루틴은 다른 걱정 없이 딱 여기. 두 갈래 겨드랑이 살딱 여기. 그리고 덤으로 팔뚝살 탈탈 터는 것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루틴은 총 6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동작은 30초씩 진행됩니다. 레벨업 구간이 있으니 각자 근력에 맞게 진행해 주세요. 1. 손 사이 어깨 너비, 무릎 사이 주먹 너비. 옆에서 봤을 때 누운 디귿자가 되도록 준비합니다. 호흡 마시며 날개뼈 사이 등을 내렸다가 호흡 내쉬며 날개뼈 사이 등을 밀어내 주세요. 내려갈 땐 날개뼈 아래 사이를 최대한 모으는 힘, 올라갈 땐 날개뼈 위쪽 사이가 최대한 멀어지는 힘에 집중해 주세요. 이번 루틴은 날개뼈 움직임이 중요하니 최대한 날개뼈 사이 움직임을 크게 하려 노력해 주세요. 2. 날개뼈 사이를 밀어 올려 채우는 힘을 유지한 채 기다리겠습니다. 갈수록 힘이 빠져 날개뼈 사이가 떨어지더라도 계속 하늘 끝까지 밀어 올린다 상상하며 올리는 힘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3. 날개뼈 미는 힘을 유지한 채 발가락을 세워 무릎을 살짝 올려줍니다. 겨드랑이에 새로운 자극이 슬슬 느껴질 텐데 그 자극을 겨드랑이 살이 빠진다 상상하며 참고 즐겨주세요. 앞 동작보다 날개뼈 사이가 더 떨어질 텐데 그래도 계속 밀어 올리는 힘을 유지해 주세요. 4. 무릎 살짝 띄운 상태에서 그대로 날개뼈 사이를 크게 내렸다가 크게 올려줍니다. 호흡 마시며 내려갔다, 호흡 내쉬며 올려줍니다. 승모근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게 어깨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5. 무릎을 내려 손은 매트 너비로 세미 푸시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팔꿈치를 펼때 호흡을 후 내쉬어 주세요. 이때도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은 내내 놓치지 말아 주세요. 6. 옆으로 누워 아래쪽 손은 허리를 감싸고 위쪽 손은 어깨 옆 바닥을 짚습니다. 호흡 내쉬며 상체를 천천히 위로 올려주세요. 겨드랑이 찝는 힘에 집중하며 상체를 일으켜주세요. 반대쪽도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힘쓰는 팔 겨드랑이는 내내 끌어내려 찝는 힘에 집중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은 루틴 사이사이 레벨업 구간이 있습니다.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의 겨드랑이 힘은 따로 관리하시지 않은 이상은 힘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레벨표를 만들어 와봤습니다. 뿅! 5일 동안 이대로 진행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5일 동안 이 표대로 꼭 진행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등 운동하는 날 안 하더라도 3일에 한 번씩 한 세트만 섞어서 꼭 꾸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안녕! 화이팅!